육단은 동명사입니다.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명사 같은 놈. 무슨 소리야? 자, 원래 동사를 가공한 겁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자, 이거를 명사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로 써먹는 건데, 동명사는 그냥 동사 ing 붙여서 명사만으로만 써먹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고,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뭐더라?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를 보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크게 1단원, 2단원에서 동명사의 쓰임, 의미상의 주어 들어가고, 동명사 대 to 부정사를 자 구분하는 거, 그리고 동명사 구문. 동명사에도 to 부정사처럼 수거적으로 암기하는 게 있습니다. To be frank with you,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솔직히 말해서,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그 다음에 to be surprised 하면은 놀랍게도, to be honest with you, 정직하게 말해서, 뭐 이런 것들 있었죠.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은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부터 동명사의 쓰임, 의미상의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동사의 출신이기 때문에 명사화된 거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3인칭 단수 주어에 취급을 합니다.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Having close friends, 가까운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친구가 아니라 가지는 것이죠. 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로 받습니다. 멋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지는 좋아합니다. 이거는 목적으로 쓰인 거죠.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 꽃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he is tired. 자, 그는 피곤합니다. Not getting enough sleep.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죠. 충분한 잠을 못잔 것으로부터 피곤합니다. 내가 가장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참,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명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만 쓴다 그랬죠.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collecting figures in the Avengers 하면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었으니 이거는 보어로 사용된 거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 to 부정사에도 의미상의 주어 있었는데, 자, to 앞에 사람이 나올 때 for 다음에 목적격 또는 of 다음에 나오는 목적격. 자, 이렇게 썼는데 동명사는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씁니다. 자, 근데 인칭 대명사일 때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his, 뭐 her, my 이런 것들, their 이런 것들, 인칭 대명사일 때는 주로 소유격을 많이 씁니다. Would you mind? 자, 뭐 부탁하래 쓰는 거죠. 꺼리시나요? 당신 옆에 제가 앉는 것을. 자, 이 말은 당신 옆에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는 거 누가 앉는 거야? 내가 앉는 거란 말이야.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 전치사, 자, for나 of는 쓰지 않습니다. to 부정사에서는 썼지만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집에 늦게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 I like listening to pop music.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붙이잖아. 만약에 나는 좋아합니다 팝 음악을 듣는 것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붙이지 않으면 그냥 앞에 나오는 주어랑 같은 겁니다. 나는 내가 팝 뮤직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라고 돼 있죠? 동명사는 시제와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 to 부정사도 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죠. to have pp를 썼을 때,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to have pp를 썼습니다. 마찬가지 동명사도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를 썼단 말이야. having pp 외우세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던 시점이라, 이게 만약에 현재라면, 자,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냥 ing는 같은 시점이라, 이게 현재면 이것도 현재의 시점이야. 제니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학생 기자가 된 것을, 자, 학생 기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밑에는 제니는 자랑스러워합니다. 학생 기자였던 것을, 예전에 학생 기자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한다. 자, 차이점이 있죠. having pp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우리 to 부정사의 수동태 to be pp 수동태는 to be pp였는데,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p입니다. 자, having pp는 완료 동명사입니다. 완료 동명사. 먼저 있었던 사건에 대해 쓰는 거고, being pp는 수동 동명사입니다. 뭐뭐 되는 거. celebrity, 셀럽,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은 즐깁니다. 사진 찍히는 것을. 나는 두렵습니다. 홀로 남기다의 수동태니까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거 넘어갑시다. 문제 보겠습니다. I have a bad habit of. 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손톱을, 핑거네일 손톱을 물어뜯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of가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아니면 동명사 딱두 가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팅이 맞죠. I was upset. 나는 화가 났습니다. About 전치사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쓴다 그랬죠.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게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he had little. little은 거의 없다. 그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 자, 대통령으로 선택되어지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들어가는 거죠. B번에 1번,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book. 감사합니다. 나에게 너의 책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book. 책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거 뭐저 for가 전치사니까 이건 이상이 없습니다. 자, 3번에 Are you interested in 전치사 나왔죠? 그러면 join이 아니라 joining이죠. joining. 그래서 자, 틀린 거고, 5번은 he regretted.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다가 not 쓰는 거. regret라는 게 있잖아. regret. 참고로 이거는 후회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regret 다음에 ing 나오면은 이게 후회하다,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고. regret 다음에 to가 나오면, 자, 이거는 to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거든.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regret to와 regret ing를 구분하기 바랍니다. regret to는 앞으로 뭐 하게 되어서, 자, to는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 시점이. C번,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eating. 자, on apple. 사과 하나를 하루에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That matter shows no sign of. 그 문제는 보입니다.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being 해결되는 거니까 해결하다가 아니라, 자, 수동 동명사 뭐뭐 되는 거 being pp입니다. 마이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이크 felt sorry. 미안을 느꼈습니다. 자, 미안함을 느낀 게 과거라면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거는 그 이전에 참석을 못했겠죠. 그래서 having pp를 써야 됩니다. not having attended. 이게 참석하다죠.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유감을 느낀다. 미안함을 느낀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동명사 대 to 부정사, 동명사. 자, 이 페이지에 동명사 대 to 부정사는 설명이 조금 짧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그냥 요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가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를 목적어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첫 번째고, 두 번째가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어로 취하는 때 뜻의 차이가 없는 동사들이고, 네 번째가 동명사 투 부정사 둘다 목적어로 취하는데 각각 뜻이 달라지는 동사.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두 번째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세 번째 동명사 to를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뜻의 차이가 없다. 네 번째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각각 뜻이 달라진다.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ing문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자, 우리 앞에 책에서 좀한 적이 있습니다. mind ing, 그 다음에 enjoy ing, give up ing죠. 그 다음에 avoid ing, postpone, 이거 연기하다죠. 지연하다. admit, 인정하다. 그 다음에 stop, suggest, 그 다음에 consider, deny. 자, 대표적인 동사들 이겁니다.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취합니다. deny 하면은 부인하답니다. 부정하다. consider 하면은 고려하다죠. suggest 제안하다고, stop 멈추다고, postpone 연기하다, avoid 피하다죠. 자, mind ing, enjoy ing, give up ing, avoid ing, postpone, admit, stop, suggest, consider, deny ing입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죠. MEGA, mega, PASS, pass, CDF라 그랬습니다. 맞죠? 기억나야 됩니다. mega, pass, CDF. Mind, enjoy, give up, avoid, postpone, admit, stop, suggest, consider, deny, finish. finish가 없구나. mega, pass, CDF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꼭 상기를 하고, 이거 다음에는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근데 stop을 보면은 stop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stop이라는 거는 사실은 뒤에 ing를 쓰지만 뒤에 to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top to는 stop ing하고 틀립니다. stop ing는 목적으로서 뭐뭐를 멈추다, 그만두다인데 목적어 을로 해석되는 거죠. 자,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로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stop to가. 나머지는 뒤에 to조차도 못 붙입니다. 됐죠? stop만 조심하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to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미래에서 온 to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expect, 예상하다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다. expect to입니다.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이 미래의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to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plan, 계획하다. 뭐뭐 하겠다고 계획하는 거죠. 그 다음 promise, 약속하다.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choose, 선택하다, 뭐뭐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decide, 뭐뭐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wish, 희망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희망하는 거니까. 자, to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대표적인 거고,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아무거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뜻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바꿔 써도 되는 거. 이건 어떻게 외운다 그랬지?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아이를 내가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나를 싫어하네 라고 그랬죠.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계속 싫어하네. 자, like, love 시작하다, start, begin이죠. 자, 그리고 계속 continue. 싫어하다, dislike, hate는 to ing 다쓸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각각, 자, 둘다 취해 목적어는 아니고 둘다 목적 취하는데 각각 뜻이 달라지는 거. 대표적인 게 remember죠. 자, 그리고 forget입니다. remember to, remember ing의 차이점은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to는 미래입니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죠. 자, forget도 to, ing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을 똑같습니다. remember랑 잊고 있다, 깜빡하다. 뭐뭐 했던 것을, ing는 과거나 자 현재에 집착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뭐뭐 과거의 일을, 이제 뭐뭐 했던 것을 있다, 있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try라는 게 있습니다. try 다음에 to 쓰는 게 있고 ing 쓰는 게 있단 말이야. try to는 노력하다라고 외우고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top이 있었죠. stop to, stop ing.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그랬습니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이건 과거가 아니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고 그랬죠. 그만두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 풀면서 또 봤는데 RET, RET, regret 2와 regret ing 구별한다 그랬죠. regret 2는 뭐뭐 할 것을 하게 되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하고 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랬죠. 자, ing는 항상 과거의 일을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가지가 다 정리가 됐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동명사, 투 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고 뜻의 차이가 없을 때 뜻의 차이가 있는 동사들. 이거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여기 설명을 좀 간단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she finished decorating the Christmas tree. 그녀는 끝냈습니다. 자, 이거 finish ing라는 거죠. 그 다음에 keep도 선생님 말안 했는데 keep도 뒤에 어떤 경우에 to 쓰면 안 됩니다. keep ing입니다. 계속 뭐뭐하다. 선생님들은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십니다. plan 계획하다, 미래지향 동사 뭐뭐 할 것을, refuse 거절하다죠. 뭐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안 할게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자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죠. begin 뭐둘다 쓰는 거고 forget to, forget ing. try to는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 노력하다. regret ing는 후회하다고, to는 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stop ing, stop to 다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동명사, 마지막 설명인데 동명사 관용 구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수거적인 암기, feel like ing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 외워버립시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고대하다. go ing, be worse ing, prevent from ing. 자, be worse ing 뭐뭐의 가치가 있다. prevent, keep, stop a from ing 하면은 a가 ing 하는 걸 막다.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trouble ing, 뭐뭐에 어려움이 있다. spend 시간, 돈 ing, 뭐뭐한테 시간이나 돈을 쓰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반드시 이거 점검을 받기 바랍니다. 외운 거 이것만 따로
자, 따로 단어 외우는 거 이외에 이것만 따로 외우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가로 안에 말을 고르세요. Would you mind? Mind, ing였죠. 외우지 않으면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숙달이 돼야 돼요. I really enjoy cooking. B번에 the restaurant is worth, be worth ing입니다.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 번쯤은. Visiting once. 그 다음에 we couldn't, cannot help ing입니다. We couldn't help throughout the show. 내내, 그쇼 내내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Laughing입니다. Laughing. C번에 1번.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치세요. I stopped to eat junk food to lose weight.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junk food를, 쓰레기 음식을, 햄버거 같은 피자 같은 거,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그만두었다. 뭐뭐를 그만두다는 stop ing죠. 뭐뭐를이니까 eat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번, I tried to win the game by myself but failed. By myself는 by 다음에 제기 대명사는 혼자서라는 건데,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 경기에서 혼자서 이기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실패했다. 애를 쓰다, 노력하다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the actor, 그 배우는 refuse는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뒤에 to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D번에 1번, TV를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라. Don't spend. Spend라는 동사는 특이해요. 시간이다. 뒤에 시간이나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g 붙이는 거죠. 자, 이게 spend 시간, 돈, ing. 뭐뭐 ing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라는 건데, don't spend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시간을 watching.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She remembers. 그녀는 기억합니다. 방문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거. Remember, ing죠. 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걸 기억. She remembers. 그 다음에 visiting Korea. Remember ing가 뭐뭐 했던 거를 기억하다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그녀는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었는데, to 부정사보다는 좀뭐 양이 좀 작죠. 자, recall my memory. 자, 하겠습니다. 1번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He had lost his dog in the park. 그는 공원에서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했다가 과거라면은 개를 잃은 거는 had PP, 대과거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The 인터넷은 도와줍니다. 당신이 접근하는 거, 많은 정보에 접근하는 걸 도와줍니다. Access, 접근하다인데,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help는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고 to 다음에 동사 뭐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ing 형태는 뒤에 쓸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거죠. access나 또는 to access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I heard some bird. 나는 들었습니다. 몇몇 새들이 노래하는 거 정원에서 듣다가 지각 동사란 말이야. 지각 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뭐냐? 또는 ing. sing이나 singing 들어갈 자리죠. 그다음에 7번. It is impossible of me.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는 for를 쓴다 그랬죠. 자, for me to answer 이렇게 됩니다. 9번은 We were pleased to hear that he came back safely. 우리는 기뻤습니다. 듣게 되어서 그가 안전하게 되돌아왔다는 것을 듣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11번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뭐를? stop를 When you leave, 네가 떠날 때 stop를 끌 것을 잊지 말아라. 더 forget to입니다. 뭐뭐할 것을 있다. to가 미래니까 맞죠? 자, forget ing는 뭐 했던 것을이니까 말이 안 되고, 껐던 것을 잊지 말아라. 말안 되죠. 꺼야 할 것을. to turn입니다. 13번. These boots, 이 부츠는, 이 장화는 충분히 다스타다. 자, 항상 형용사 부사 enough to를 쓰는 겁니다. to wear. 뭐뭐 하기에
In midwinter 하면은 자 이거 뭐 이게 미드가 중간이죠. 그러니까 한 중간 겨울 중간이니까 겨울의 한복판에서 입기에 충분히 따뜻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5번에 우리 할머니는 used to 동사 원형이죠. make 자, a cake 매주 일요일마다 케이크를 만들곤 했다.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때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뭐뭐 하곤 했다. would로 바꿀 수 있었던 3단원 조동사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짧게나마 동영상 자, 단원 동명사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